경남은 안성남, 송재현 그리고 김도엽 선수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공격진에서 조금 더좀 강한. 오른발 크로스 슈타 땅볼 세웠어요! 슛! 골! 크리스찬입니다. 자, 진정팀에 대한 예의로 지금 셀레브레이션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자, 측면에서의 낮은 크로스 그리고 크리스찬의 깔끔한 마무리가 이어졌습니다. 박대훈 선수의 땅볼 크로스를 크리스찬이 골로 연결했습니다. 80분 크리스찬의 골로 1대0 앞서가는 대전 시티즌. 자, 마지막까지 크리스찬 선수가 셀레브레이션은 하지 않네요. 네. 아무래도 이적 후첫 경기에서 친정팀을 상대하는 첫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크리스찬 선수가 따로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않았고요. 아, 지금은 오른쪽 측면에서 높은 크로스가 아니라 낮은 크로스를 선택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박대훈 선수의 땅볼 크로스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골로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전의 이영익 감독의 용병술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장혁진 선수를 일단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가운데 쪽으로 들어갔고요. 공 잡았습니다. 크리스찬 뒤쪽으로 내주면서 슛! 들어갔습니다. 대전 한 골 달아났습니다. 네, 이래서 2호석, 이래서 2호석 아니겠습니까? 그 골의 주인공은 2호석 선수입니다. 네, 멋진 한 방, 결국 중요한 순간에 대전을 위해서 폭발시킵니다. 대전 원정 팬분들도 같이 환호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대전 시티즌 경기 후반 시작 4분 만에 한 골 추가하면서 안산을 상대로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네, 후반전에 중요했던 측면 활용. 일단 측면에서부터 볼이 시작이 되면서 중앙으로 투입했던 장면이었는데 크리스찬과 2호석의 듀오. 왜 이래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눈빛만 통한다는,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이 듀오가 후반전에 한 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크리스찬은 2호석 쪽을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지 않고서도 볼을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2호석의 완벽한 오른발 슈팅! 이겁니다. 그대로 중거리 슈팅 연결되면서 일단 대전이 안산을 상대로 동점골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팀 다시 한번 1대1의 상황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아, 다시 한번 무게추가 중앙으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렇습니다. 황인범 길게 올려주고요. 떨어진 볼입니다. 오른쪽 돌아서는데요. 안쪽으로 빼주고 동점골! 아, 이 추가 시간에 또 한 번 터지네. 그것을 좀 더 도망가기 위해서는 대전으로서는 추가 득점이 더욱더 절실하고요. 네, 강윤성 선수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자, 중앙까지 연결 황인범이에요. 다시 한번 갈까요? 황인범 내줬고, 자, 크리스찬 오른발 슈팅! 골! 2대0 대전 시티즌 크리스찬입니다. 자, 크리스찬 선수 깔끔해요. 크리스찬의 시즌 9번째 골. 그것도 좀 의식해서 공격 시에 조금 쉬운 상황에서 볼을 뺏기지 않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손계련이 뒤쪽으로 브루노가 압박합니다. 볼 따내는 브루노 두 명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앞에 크리스찬이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오른발 샷! 골! 크리스찬의 선제골. 야, 전반전 크리스찬 18분에 터졌습니다. 놓치진 않습니다. 계시고요. 뛰라고 하기. 예. 자, 김우! 펀칭으로 골키퍼가 걷어냈습니다. 황인범, 자, 왼발로 주었어요. 아! 오, 이렇게 많은 골을 터뜨리네요. 예. 결국은 황인범의 발에서 시작되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 역시 황인범 선수 먼 거리에서 길게 찔러주는, 어떻게 보면 이 네. 아무리 몸이 좋은 축구 선수들이어도 이 복부에 배에 맞으면 철갑 입은 것도 아닌데 아프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크리스찬, 김태봉, 다시 한번 크리스찬, 크리스찬! 이기국점! 역시 크리스찬 선수 골 감각이 있는 선수예요. 선수 서울 이랜드 수비수가 몸을 허벌을 하는 과정에서 손에 맞은 것 같고요. 자, 네. 크리스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 5분입니다. 자, 열렸어요. 골! 들어왔어요. 골이에요. 페널티킥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1대0을 만드는 대전 시티즌. 크리스찬의 이번 시즌 첫 번째 골. 기다리던 그 골이 터졌습니다. 네.